안녕하세요. 홍진TV 홍승준입니다. 오늘은 블랙벳 제품이나 그 외에 다른 핫플에게 소음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중에 소음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주변 눈치도 보일 수 있고 운동에 집중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멀티함 운동에 있어서도 유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운동감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이 가드 스티커와 제가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이 테이프, 요거를 이용해서 소음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에 제이컵을 보시면은 소음 작업을 제가 미리 해놓은 겁니다. 소음 작업을 해놓음으로써 좌우 유격도 없는 상태고 상하 유격도 없는 상태입니다. 떼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안쪽에 가드 스티커를 크기와 넓이에 맞게끔 부착을 해놓은 거고요. 한 면씩 부착을 한 거고요. 좌측에만 두 겹을 부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앞쪽 스테인리스 기둥에 이제 닿는 부분은 이 볼트가 들어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테이프로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다시 한번 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격이 전혀 없는 상태. 자, 아직 소음 작업을 하지 않은 반대편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우 유격은 좀 많이 있는 편이죠. 상하 유격은 이 정도. 이 정도 유격으로 인한 소음이 블랙벳 제품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핫플렉이나 파워렉에게는 J컵을 거치하고 뭐 안전바를 거치하고 할때이 정도 유격은 모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작업을 안 해놓은 상태고 요거를 이제 작업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먼저 올렸던 영상에 멀티암에 대한 유격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 멀티암도 한번 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 소음이 줄었는지도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컵 먼저 소음 방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존에 가지고 계신 제이컵을 꺼내서 크기를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자, 이 정도. 저와 같은 렉을 쓰시는 분들은 저랑 동일하겠지만 렉이 대부분 다 다른 걸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양면 테이프가 있으니까 이거를 벗겨서 그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블랙벳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레버가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테이프로 박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기만 주의를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한 면, 그다음에 우측에도 한 면, 좌측에는 두 면을 해서 가드 스티커 작업은 끝났고요. 이제 고리가 걸리는 이 볼트 부분도 유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작업을 테이프로 해줄 겁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다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넣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J컵은 소음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체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방금 작업한 J컵을 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착하는 것도 그렇게 뻑뻑하지 않고 들어갔을 때 유격이 이런 식으로 거의 없어졌습니다. 상하 유격은 아예 없고 좌우 유격도 살짝 있긴 한데 이 정도면 소음이 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멀티암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음 작업하기 전이랑 동일하게 지금 벤치프레스 30kg씩에서 총 60kg 세팅을 해 놓았고요.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소음 작업을 했을 뿐인데 소음이 완벽하게 100% 다 없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운동감도 올라갈 수 있었고 집중력도 더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블랙벨트 제품을 쓰시거나 그외 다른 하프렉에 멀티암, 뭐 제모함 운동을 하는 경우에 소음이나 유격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운동감을 조금 더업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